15일 내일 목요일 대한민국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윈디의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를 보면 12월 14일 화요일 현재 한반도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눈 표시가 보입니다. 일본 열도를 살펴보면 호쿠리코 지역에서 북쪽 홋카이도 넓은 지역에 눈이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 일본 호쿠리코와 북쪽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13일 화요일 저녁 11시 25분에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북동쪽 237km 해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일 새벽 4시 13분에도 아마미 오시마 근해에서 규모 3.3의 지진과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가 30km의 지진이 이틀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키나와의 심해어인 대형 오징어가 출현했었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도 심해어인 뉴근 오츠카이가 출현했습니다. 특히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한 아마미 오시마 근처 오키나와에서 심해어인 대형 오징어가 출현하였으므로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과 올 3월, 후쿠시마 규모 7 클래스의 강진 발생 전에도 일본의 동북부 동북 지역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증가했었으며, 현재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계속 발생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